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HDC 그룹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시작으로 항공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우선 협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8일 현산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액으로 2조 4천억 원을 써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당시부터 아시아나 IDT의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아시아나 IDT의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인 이유가 뭘까? 아시아나 IDT는 항공 분야 외 건설과 금융, 물류 분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매각이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저비용 항공사들의 인수 합병 가능성으로 쏠립니다. 항공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비용 항공사 6곳의 매각이 전망되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영난에 처한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HDC 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품기로 한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재매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스타항공이 괜히 뭐 뜬구름잡는 식으로 뭔가 매각서 나온 건 아닐 거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뭔가 있을 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삼산이 이걸 두 개를 다 가져갈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다시 뭔가 에어부산 재매각으로 나올 가능성? 실제 전날 에어부산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티웨이 항공은 8% 상승하면서 시장 관계자들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최 연구원은 제주항공의 경우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물러난 것이 오히려 호재라며 저비용 항공시장 1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데다 향후 경쟁자인 저비용 항공사를 인수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